우리 아버님만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. 네. 예, 저기 절권도 자랑하고 그래 그래 네. 기억난다 나 네. 그때 안 들고 나는 연대 세브란스 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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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런 얘기하니까 좀 항상 그런 게 좀 계실 때 잘해야 된다라는 걸 항상 내가 좀 있으니까 아, 근데 내가 그래서 예전에 좀 항상 좀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그 직업만 쓰면 이렇게 상업이라고 항상 썼어 상업 근데 뭘 하시는지 몰랐다. 근데 무슨 돗자리를 파신다라는 정도만 딱 알고 있었어. 무섭다. 근데 잘 사는 집은 아닌데 내 용돈으로 그렇게 모자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살면서 잘 사는 집은 아닌데 그러다가 내가 일을 좀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고 좀 빠른 시간에 좀 돈을 좀 벌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가장이 된 거지 집에서. 그때 아버님이 약간 그 중풍으로 이제 약간 힘드셨지 생활이 일상생활이 그걸 한 10년을 하시다 가셨거든. 근데 옆에서 같이 하고 싶어도 약간 좀 그런 게 좀 힘들어. 이렇게 아프다 보면 그렇지, 그럼. 얘기를 해도 좀 이렇게 그럼. 대화도 안 통하고 그럼.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이런 또 일들이 있고 그냥 간다고 하는데 이게 하는 게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고. 좀 어머니 원래 용돈 좀 드리면 나가서 그래도 뭐라도 좀 움직이시면 좀 나으시니까 그러다 보면 나가시면 뭐 돈 다 잃어버리고 들어오셔서 엄마한테 뭐 또 얘기하는 엄마한테 또 뭐라 그러고 이런 게 되게 좀 많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잖아. 그리고 나서 내 와이프하고 나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같이 뭐 장사를 삼계탕집이 뭐 식당 하나 하고 있을 때 우연치 않게 이제 돗자리 행상을 하시는 분이 들어오신 거야. 우리 가게에. 근데 보통 가게에서는 아 뭐 손님 때문에 저희 여기 영업하지 말라고. 근데 약간 점심시간 바쁜 시간이 아니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어? 아 예. 아 제 아버지 친구인데 오는 거야. 아버지 친구인데 그러는 거야. 아 그러세요? 아 예예 예. 어떻게 잘 계셔? 아니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. 우리 아버지 진짜 착하셨거든. 진짜 좋으신 분인데 아 그렇구나 그러고 한참 계시다가 나가셨어. 나가셨는데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. 아 우리 아빠가 저러고 다니셨구나. 진짜 늦게 알게 된 거지. 그러니까 아무튼 약간 좀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. 뭐 이런 게 별로 좀 그런데. 오늘 같은 날? 오늘 같은 날 하는 거지 뭐. 그럼. 갑자기 그런 얘기 하니까. 뭔지 알지, 뭔지 알지. 뭔지 알지. 아버지가 갑자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. 나는 내 태어났을 때, 정말 첫째 태어났을 때. 딱 앉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. 야, 우리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겠다. 정말 딱 정말 그런 느낌이 있잖아. 왜? 애 키워보면은 아 내가 진짜 만약에 내 애가 자라가지고 나한테 뭘 안 해줘도 돼. 잘 자라가지고 지 뭔가를 해. 아 그것만으로도 진짜 성공한 거지. 근데 거기에 뭔가를 해준다.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걸 내가 부모 입장에서 받는다. 아, 그거 어떻게 쓰고 진짜.